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조금 더 진지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엿들어 볼수 있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바로 개설을 하고요.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스피커분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스피커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쉬셨죠? 예.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또 힘차게 저희 또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젤리 대표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젤리 대표님은 요즘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지속적으로 3월 정도부터 실적 베이스로 개별 주식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는 개별 주식의 대표 주자 기업인 게임주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 게임주요? 네네. 게임주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선은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해가지고 데브시스터즈라는 중소형주 예. 자가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흥행적인 보이면서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되어서 지금 컨투스나 넷마블, 펄어위스처럼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도 좀 신작 모멘텀을 내서들 보자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어쨌든 뭐 데브 시스터즈가 뭔가 촉발이 되면서 그 뒤로 넷마블도 최근에 요즘 잘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볼게 있을까요? 네네. 지금 우선은 말씀드린 대형주 중에서는 넷마블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우선 일단 신주는 무조건 신작이거든요, 게임주 하면. 그쵸. 그래서 무조건 신작 모멘텀인데 지금 1분기 글쏘 레볼루션 글로벌 출시, 그리고 2분기 제2의 나라, 그리고 세븐나이트 레볼루션 등 여러 가지 신작들이 지금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신작 기대감 다른 회사들도 있을까요? 네네. 넷마블 조금만 더 말씀을 아, 드리면은요. 그럴까요? 네네. 네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작 플러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지분 가치가 최근에 사실 아까 두나무 관련, 상장 관련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도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빅히트를 20%, 뭐 카카오뱅크 3.7%, 그리고 NC소프트 10% 가지고 있는 되게 우량한 투자 회사기도 하거든요, 넷마블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지분 가치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6조에서 한 7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원인 걸 감안하면은 뭐반 이상이 지분 가치로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뭐 넷마블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빅히트라든지 뭐 카카오뱅크의 지분 작년에 근데 이것 때문에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올해도 그런 거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왜냐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비상장 거래 플랫폼 중에서 가격이 34조 원을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공모 신청이나 애널리스트들 추정치에는 사실 10조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외 시장이 워낙 거래량이 얇긴 하지만 이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 그럴 때는 뭔가 기회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넷마블이 신작뿐만 아니라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